나만 어른인 것 같은데? 떨어져? 하나, 둘, 셋. 올라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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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늘 진짜로 어디 온 거예요, 오늘? 오늘 여기가 아니, 놀자숲이라고 해서. 놀자숲이 뭐야? 아, 뭐 야놀자야 뭐야? 아, 진짜로. 그 숲에 큰 야외 놀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오늘 좀 놀 거예요. 신나죠? 야야야야 놀자. 야 놀자. 애기들 또 있다. 야, 나만 어른인 것 같은데? 오늘 이거 다 해야 돼. 어, 다 해야 돼. 이거랑 이거랑. 일단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오시면 여기 암벽 클라이밍, 평 클라이밍 먼저 하시고. 어. 이런 거 괜찮겠어요? 아니요. 안 괜찮은데. 와, 높다. 어, 나 이런 거 처음 해봐. 뭐? 오, 꽤 높은데? 이거 좀 살짝 무서운데? 네, 괜찮습니다. 가장 밀어주세요. 아, 이렇게? 맞아요. 일어나는 것까지. 자, 요렇게. 괜찮죠? 무서워요. 어,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것도 있어요? 아, 이거 위에서 떨어지는 거다. 네, 맞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좀 무서운데? 벌써? 이거 조금 무섭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올라갑니다. 표정이 왜 저래? 와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자, 숨 쉬셔야 됩니다. 어, 어때요? 첫 번째 이제 클라이밍 코스를 한번 끝내봤는데 그 마지막 이거 슬라이드 있잖아. 어. 이거 힘들어. 아, 이게 매달리는 거니까. 오, 이거 매달려 있어. 개 무서워. 어. 근데 힘들어서 빨리 놓고 싶어. 출발해 주세요. 출발. 아, 이렇게. 한번 아래 보지 말고. 어. 오. 무서운데요? 바들바들 떴는데. 출발. 네. 오,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제가 오. 있습니다. 오. 제가 뒤에다 봐드릴게요. 아, 이거 흔들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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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우. 오. 오, 맞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좀 두려운데? 하나, 둘, 셋. 브레이크. 발바닥 브레이크. 나 너무 잘하셨어요. 어때요? 너무 무서워. 아, 식은땀이야, 식은땀이. 이게 힘들어서 나는 것도 있는데, 그냥 그 두려움에, 야, 떨어지면. 아, 이게 무섭구나. 떨어지면 뒤진다. 이게 보는 거는, 뭐 좀 별것도 아닌 거 살짝 이러잖아. 어. 근데 올라가서 이 밑을 보는 순간, 개무서운 거야. 뭐 예를 들면 아까 내가 매달렸다 떨어지는 거나, 어. 이런 건 애들은 절대 못하고. 잔뜩 겁먹어서 그냥 핑계 대는 것 같아. 아. 어. 오줌 찌를 뻔했어요. 어? 수색대 출신이야. 나 하네스 뭐 이런 거 막 헬기 레페 다 했어. 나도 알아? 뭐 헬기 타고서 어? 막 너 줄만 타고 내려오고 그랬단 말이야. 어, 막 헬기 레페 하고 그랬어. 한마디도 못 하다가 오줌 찌를 뻔했어요. 사실 애기들도 할 수 있는 거야. 하네. 다 한다니까. 다 아이들도 열심히 했는데 세다. 애들이 요즘 애들 세. 나 간다. 에이,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아, 존나 힘들다. 오! 스키! 스키! 아, 씨발. 아, 씨발. 아, 힘들어. 오! 오! 얘 힘들어. 오! 아. 개 힘들어. 3층 가볼까요? 3층? 올라갑시다. 아유. 3층으로. 아, 야, 어른이 되니까 노는 것도 일이야, 진짜. 야, 너무 힘들어. 야, 오늘 진짜 바로 잠들 것 같아. 저는 지금 3층에
올라갔고요. 진짜 개힘들다. 진짜로. 오, 저기 3층이고요. 다시 똑같습니다. 나 이거 뚫을게, 이거 뚫을게. 오. 어, 아, 친구들끼리만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어. 친구가 무서워하는 게 재밌거든. 맞아. 딱 여기서 보면 이 새끼 뭐해? 나보다 무서운데 이러고 막상 자기 올라가고 아, 자기보다 무서운데 이거. 근데 여기서 또 무서운 티 내면 또 가오상하니까 좀. 맞아. 좀 그렇고. 애기들도 잘한다 근데. 잘한다니까 지금 봐. 저런 애기도 하네. 애기들 다. 저런 애기도 걸... 하네. 다 방송용이지. 내가 진짜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아? 오줌 찌를 뻔했어요. 사실 지금 굉장히 지쳤는데 실내는 진짜 몸풀기고 이 실내에 있는 시설이 그대로 이제 야외에도 있는데 한 두세 배로 크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야외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준 씨 오랜만에 좀 새로운 옷을 입었네요. 네, 샀어요. 맨날 똑같은 옷 입고 온다고 네. 같은 날 촬영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근데 옷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 새로 샀고 이거 이제 그거 알죠? 여기. 아, 형님의 아는 누님이 하는 브랜드. 네. 김지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김지수예요 브랜드 이름이. 말벌이랑 뱀이 나온다는데. 야 이게 진짜 익스트림 스포츠지. 위험 위험하잖아 진짜로. 예,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지. 아이고 내가 힘들수록 영상이 재밌어. 아 나도 힘들어 근데. 같이 힘들어야 두 배로 재밌지. 저 언제 하냐. 아. 와 이거 크다. 어마어마한데. 자 과연 우리의 겁쟁이는. 야 나는 안 보이는 와중에도 간다. 안 보이니까 오히려 덜 무서운 거지. 아니 내 발이 안 보인다고. 올라가야 되는데. 감각으로 해 감각으로. 이거 초토 좀 무서울 수도. 근데 이 정도면 귀엽네. 와라 이 겁쟁아. 바로 이렇게 이렇게 돌파를 해야지. 요거 5초 안에 아 10초 안에 못 오면 진짜 애송이다. 내가 한 10초 걸렸지? 9 8 7 연대지 6 5 4 3 안돼 2 1 어 여기를 잡고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야 그거 손 잡으면 안 돼. 왜 안 돼? 이거 잡으라고 있는 건데. 안 돼. 야 그거 꼼수지. 어 개빡센데. 떨어지진 않지. 떨어지지. 들어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돌파하는 게 가장 빠르겠다. 이렇게. 봐봐 이렇게. 지금 다리를 형님 다리를 그렇게 구부리면 안 된다고. 출발하면서 바로 봤어? 개 힘들어. 일단 코스의 난이도는 확실히 이제 야외 게 더 어렵고 별로 안 무서우니까 그냥 쑥쑥 하게 돼. 근데 실내 거는 왜 무섭냐면 일단 더 높거든? 저기보다 이 바닥이 콘크리트잖아. 그냥 떨어지면 뭔가 바로 갈 것 같은 거야 그냥. 실내가 조금 더 이제 공포적인 부분에선 강하다. 만약에 여기 오신다면 두 개 다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바닥에 계란후라이 꽃. 아직 이게 길어 엄청 길어서 빨리 움직여야 돼. 출발. 아 왜 안 가. 아, 네.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우리들은 유치원에 모여 살아요. 와우. 와, 여기 아래가 조개풀이야. 비보잉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칼 같은 거 없어요? 응? 이거 뜯고 나가게. 그럴까? 아, 진짜로. 라이터 없니? 아, 언제가. 미쳤나봐. 안녕하세요. 이렇게 타시면 돼요. 출발. 이거 엄청났잖아요. 이게 제일 재밌다. 와. 계기로. 알겠나. 나는 이게 진짜 이게 미끄럼틀. 엄청 빨라. 아니 그 막 캐리비안 배 이런 거에 있는 만큼 빠른데 거의. 어. 아, 재밌게 잘 놀았다 진짜. 오늘 네. 동두천 놀자숲 체험해 봤는데 어땠어요? 아, 일단 너무 재밌었고 진짜 돈이 안 아깝다. 네 돈이 아니니까. 그치. 근데 이제 커플끼리 와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자들, 여성분들은 이거 되게 무서워할 수 있거든, 이런 거. 이 협동하면서 사랑이 싹 트는 그런 느낌이랄까나? 어, 자기야, 내 손 잡아, 살짝 이런 느낌으로. 오늘은 이제 동두천에 있는 놀자숲을 한번 즐겨봤는데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가고 있습니다.